김치축제 상무시민공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실물보다 낫다. 우리 좀 좀 작은 공원을 하면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우리들이 맛있는 국물의 염도는 1.1 정도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네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 김치축제 우주 최초 김치 파티 프리오픈 행사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서로도 막 인사를 하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네, 화보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진행을 맡은 식탐령 일명 자칭 맛자랄 아나운서 양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훈훈한 분이 서 계시는데요. 누구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주년 광주 김치축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네, 박수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무속이 들어가는지 잠깐 보시면 느끼실 수가 딸기 막걸리. 자, 오늘 겁나 올려요. 컵카드도 준비했는데요. 순서로 이거 드셔. 네, 음식이 나갑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a wake up with the mindset that one day I'm gonna make it. And I don't think I'll be fine if I don't break my limitations. Don't try to stop me, I exist to write my own story. I'll make a decision if I want some peace or if I want the glory. Yeah, don't want a life that is complacent or possibly boring. I just want a life that is worth every day exploring. My whole life I just wanted someone who would notice me. My whole life I just wanted. 어디 잘 주무셨어? 네, 편안하게 잘 잤어. 근데 행사장이 어디지? 들어가 봉우리 겁나 크거든요. 천막을 다 쳐놨네. 그러니까 오늘은 축제가 아니고요. 사전 그 홍보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자들도 저 같은 유튜버들 또 좀 초대를 했나 봐요. 아단 원래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서 아단 오늘 못 왔습니다. 저 있네요. 김치 파티. 행사장 왔거든요.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공원 좀 둘러보다가 지금 뭔가가 준비 중인데. 김경희 씨. 30주년이래? 우와. It's only you. 누군가 뺏지, you know. I keep fighting and I'll never let you go. It's only you. 누군가 뺏지, you know. I keep fighting and I'll never let you go. 앞머리가 약간 보이겠죠? 여기다가 그냥 색깔이 이렇게 추가해보지 않나요? 어우 자연스럽네요. 맞네. 저희 축제는 보여야 돼. 여러분 축제가 뭐야? 행사 요원들이에요. 잠깐만, 좌석에 저희 이름이 있어요. 이 개막 행사예요. 초청자. 야, 이 그냥? 초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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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가지고 7가지 읽으시면 되시고요. 예. 4사고 그리고 6 그건 여기 옆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가지고 직접 드시는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시고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 둘 셋네 이러시고 순서대로 음식 드릴 테니까 앉아서 대기하시면 예, 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식 나오고
김경희 씨. 살다 살다 이런 데 좀 처음 받아보죠. 아들 때문에 참 이런 데도 또 많네요. 물티슈도 있고. 앞에 가는 거. 이게 좀 맛있다. 아니, 나 잡기도 있었는데. 오늘 갔다. 지금 라이브예요? 아니요, 라이브 아니고요. 같이 만나. 여기 유튜브 하신대요. 유튜브 박종신 시장 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제철 식재료 제가 빵빵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걸로. 와, 말씀 잘하신다. 네. 친구 나오셨네요? 네, 저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신의 시장 생활 유튜브 하는 친구, 종신이 친구 이옥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시면 웰컴푸드가 나갑니다. 웰컴푸드는요, 오늘 호박죽과 나방 물김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씩 드리고 저희 드시는 대로 저희가 다시 소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음식을 드릴게요. 아, 예. 아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진짜. 아이고, 야, 호텔도 아니다. 야, 희한하다. 가만 있는데 갖다 주고. 자, 한번 맛을 한번 봅시다. 아들 다 희한하네. 하긴 니가 컸다마는. 자, 바로 박죽입니다. 나는 이 음식을 나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있잖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단맛보다 구수한 맛이 많이 나요. 준비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쪽 와서 저희한테 제일 먼저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오늘 테이블이 몇 개가 있는지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먹는다. 물김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다. 먼저 드시고요. 오늘 총 다섯 가지 음식을 시식하고 체험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으로 직접 만들어 보실 겁니다. 절임 배추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체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험도 해보시고 또 가져도 가시고 맛도 보시고 다섯 가지 시식. 어떻게 쓰세요? 마이크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폼. 아, 그냥? 누구시네요? 아, 저 형사. 아, 예. 저기 유튜버입니다. 맛상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시청을 잘 안 해요. 아, 예. 아니, 방송 하시길래 마이크 예. 어떤 거 쓰시나 해서 프리즘 쓰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 삼성 카메라. 아니, 저기 그 녹화를 그냥 해가지고 편집을 하신대요. 아, 예. 아. 이게 예. 저도 다른 사람 방송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무시하게 보냈으니까 제가 돌아버리고. 저도 잘 몰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만나가야 돼. 뭐 이런 거 사는 거지. 서로 인사들을 하는데 유명한가 봐요. 뭐 저는 진짜 저 사람으로 아니. 그런 맛 뗀 상태인데. 앞치마 드릴까요? 예, 예, 예. 주십시오. 앞치마 드릴까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조작다. 아마 30년 만에 최초라고. 자, 오늘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명인이래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시연할 거고요. 랜드라미 고추입니다. 랜드라미는 저희가 고추가루가 뭐 들어오기 전에 보조기사에 보면 랜드라미로 색을 내고 화전도 해먹고 하는데 공부하겠습니다. 랜드라미 백김치 시연을 먼저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조기김치는 여러분께서 체험과 네. 함께 진행을 할게요. 네, 네. 갓, 미나리, 네. 배 이런 것들을 체를 쳐서 이제 밤 배추도 넣으면 좋은데 김치를 숙성시켜서 먹으면 배추는 좀 더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염도 같이 어려워요. 장난. 물 1리터. 이게 기자들뿐 아니라 2리터에 유명 유튜버들도 다 왔어요. 25g만 왔어요. 제가 미리 우려내놨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하시면 빛깔 좀 보세요. 가까이 와서 담으셔도 됩니다. 너무 예쁩니다. 빛깔이요 당장이라도 군침이 돌게 너무 예쁜 색이 완성이 되는데요. 백김치 그러니까 물김치로 백김치를 담궜지만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만 굵은 빛깔, 랜드라미 빛깔이 너무 좋은 빛으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저도. 네, 있습니다. 네, 잠시 우리 언론인분들과
또 인플루언서분들 네. 클로즈업샷 찍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험대 앞에 나왔어요, 경희 씨랑. 아, 이 김치를 지금 저희들이 직접 담고요. 이걸 집에 가져갈 수 있대요. 김치를 직접 담가 보실 텐데요. 자, 이번에 담글 것은 조기, 조기 김치입니다. 같이 체험가 여기에서 재밌다. 네, 체험을 하실 분들께서는 저도 왔어요. 네, 앞치마와 장갑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반티예요. 사진 촬영 미리 하셨죠? 네, 완성본도 꼭 찍어서 널리 자랑해 주세요. 김치에 넣는 재료들은 너무 길어도 안 좋고요. 너무 짧아도 안 좋아요.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 풍하지 보세요. 몇 cm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경희 씨 하고 있습니다. 두 마디보다 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cm 정도의 길이로 쪽파 되셨습니다. 평소에 요리 실력들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너무 많이 떠가지고 나는 김치 틀었나고. 김치를 처음 담아보신다고요? 김치 처음 담은 곳이네, 어머니. 저거 네. 해주는 분이 많아가지고. 30년 만에 우리 친구도 30년 만에 처음 김치 담는.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 김치 담아봅니다. 오늘 비행기 소리 때문에 조졌어요. 못 들었어. 조기, 조기. 아, 이 안에 넣었는데, 이 안에. 이거, 이 안에 넣어. 양념이 있는데요. 양념 위에 썬 채소들을 올려주시고요. 조기가 잘 안 썰리죠? 와. 먹는 모습인데. 촬영한 사람들 겁나 많아. 깍둑썰기로 묵직하게 썬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우리. 넣어주시고요. 앞에 양념 흰색 그릇에 양념이 있으시죠? 무채나물이에요. 방금 네, 썰었던 것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념을 비벼주세요. 양념을 잘 골고루 섞으십시오.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 양념을 마치셨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많이 바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얼굴로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고춧가루가 네. 정말 맛있다. 얼굴에 진짜 맛있는 고춧가루. 이런 광경입니다. 손으로 쓴 무침.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와. 이런 김치 처음 담아보. 우와. 맛있겠다. 숨 넘어가. 숨 넘어가가지고 지금. 숨 멀을까봐 겁나. 옆에 잘하신다. 이거보다 더 잘하신다. 엄청 잘하신다. 엄마보다 더 잘하신다. 네, 우리 굉장히 또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다 만들었어. 이 자리에는 언론사 기자님들, 우리 언론인분들뿐만 아니라 60만 유튜버. 네. 이 행사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옆에를 봐. 옆에 이분 하는 걸 봐. 이분 진짜 잘하신다. 상수민공원에서 펼쳐질 텐데요. 아, 그것을 많이 알고 싶다고 전문가야. 인플루언서분들을 모시고 네, 오늘 프리오픈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치 마스터 클래스. 와, 진짜 잘하시네. 제일 빨라 이분이. 남자분들이 더 잘하셔. 쭉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께서는 김치를 김치는 공기를 싫어한다고 꾹꾹꾹 여기 앞에서 두 번째 남성분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해보셨어요? 해보셨대요. 김장 담가 보셨다고. 진짜 잘하셨네요. 미안해요. 네, 김광진 부시장님과 안희성 병장님 네, 잘 버무리셨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얼마나 잘 버무렸는지 한번 볼까요? 뭉친 곳 없는지 여러분이 확인 좀 해주세요. 엄마 속도네. 엄마 지금 우리 엄마만 지금 제일 늦어. 뒤에 계신 분들 이쪽 한번 좀 더 들으셔가지고 제일 늦어. 우리 엄마 제일 늦어. 따분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아니 좀 말로 들어주세요. 저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항상 엄마 처음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저 먼저 맛볼게요. 명희님께서 저는 묻혀주신 걸로. 나 먼저. 나 그쵸, 우리 위원장님.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아우, 참 넘어가네. 김치.
여기까지 오세요. 김치는 깨를 각각 이용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체험하신 김치를 담아갈 수 있게 통을 준비했어요. 직접 가지고 가실 건데 집에 가셔서 드실 때 깨를 뿌리셔도 됩니다. 밥상 위에서 근데 다 안 돼? 식사 안 들어가. 그릇 위에 올려서 드실 때 두 개 다 들어가네. 두 개 나눠? 우리한테 두 개도 없어. 얼른 두 개야, 두 개가 보여. 안 그럼 한 개 더 담아. 고막 하나 더 담아. 여기 두 개가 다 들어가, 한 통에. 예. 제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치우라고. 눌러버려.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더 잘하셔. 저는 한 입 더 주신다 그래서 한 입 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조금 눌러면 들어가. 네. 네. 가보셨을까요? 뚜껑 받고. 고맙습니다. 이야, 이런 서비스. 여러분도 다들 드셔보세요. 한번 해봤다고. 네. 엄마, 한 개 더 해. 더 해도 되나? 이거 한 개 더 해도 네, 돼요? 네, 돼, 돼. 더 해도 된대. 된대. 가셔도 돼. 그럼 되고 가져가. 그래서 집에 체험 안 하시고 보고만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명인님께서 김치. 지금 김경희 씨 한 통 더 담습니다. 잘하십니다. 아, 두 번 하니까요. 가져와요. 네, 조기가 쫄깃쫄깃해요. 해주신 나흘간 펼쳐질 30주년 광주 김치축제. 천일의 막걸리 김치전. 고맙습니다. 막걸리 한 병 추가. 안 먹은 건데 그냥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맛있어. 아니, 김치 버무리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춤이 나올라요. 맛있다. 네. 네, 김치전을 한창 드시는데 제가 부스로 본연의 맛. 김치 본연의 맛. 이 김치전에 김치가 가득 들었다는 뜻이겠죠? 준비했으니까 입가심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쵸. 함께 해야죠. 먼저 또 짠 건배를. 김치 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좋은 날 빠질 수가 없죠. 진짜 맛있네. 자, 그럼 김광진 부시장님 이 김치전과 로컬 막걸리의 맛 표현 한번 해주시죠. 음식을 하실 거리를 보여주거든요. 이 음식을 만들기까지는 아닙니다. 선임의 박사님께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백예숙 팀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왜 덥냐? 촬영을 마치시고 나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치전과 로컬 막걸리 반팔 입은 사람 저밖에 없어. 이번 세 번째 음식은요, 광어 묵은지 초밥. 광어 묵은지 초밥 나오죠. 광어의 전력은 아마 공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쯤에 그 SBS 생활의 달인 초밥 최강 달인에서 김치, 이 김치를 가지고 이용한 묵은 김치 초밥을 전국에 선을 보였는데 후배들이 엄청나게 전국을 따라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김치 초밥 맛이 안 나요. 왜? 이 공상은 김치. 이 김치가 2년 이상 묵은 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김치초밥 맛이 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켜왔기 때문에 저를 탄생시켜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방어 묵은지 초밥 딱 한 피스라 아쉬우시죠? 그만큼도 맛있죠? 완료됐습니다. 이게 뭐 화채밥? 이 조개김치는요, 축제장에 30주년 광주화채밥 팥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30세트씩만 아주 소량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널리 널리 소문 내주세요. 지금 사실 조기김치를 사가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정판으로 30분만 구매하실 수 있다. 하지랑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보시고요. 하지랑 잡살. 저는 음식에 나오는 배경 있죠. 배경 다 먹습니다. 먹지 맛깝다. 이거 메인 뭐야? 아침마다 이렇게 있고 고맙습니다. 부장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치축제 초발 담당하고 있는 경제사업국장 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굴김치, 굴김치 축제를 만들고자 이게 3월 19일에 이번에도 개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축제 여러 가지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축제입니다. 며칠 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광주 시민 상호 시민회관 상호 시민공원에 홍어무침을 곁들인 광주 김치 돼지보쌈인데요. 오늘 드신 다섯 가지 음식 모두 따님도 있으셔요? 딸도 있어요? 저는 딸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있긴 있는데. 나도만 딸 없어요. 안 좋아해. 나 없으니까. 시간 키아가 넘치지 않다고 안 나셨다고? 데리고만 들으려고. 네, 마지막 음식 맨드라미 김치를 드리겠습니다. 맨드라미 김치와 주말이 좋다 이렇게 명인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절편과 함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봉축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펼쳐지고요. 끝내주네요. 성인의 박상 광주 김치 명인 식품 찾아주시면 함께 김치 암튼 돈도 세고 다 놔져가요. 국밥까지도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해드릴게요. 광주 김치 축제 기간 동안 함께 진행해 주시면 일단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